가지고 제대로 잘 못 봅니다. 유나가 이런 거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집에서 뭐 전혀 뭐 노래를 하거나 뭐 춤추고 이런 게 없어서 상당히 얌전했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인형 같은 외모로 주변 사람들의 귀염을 독차지했던 유나. 하지만 지금의 유나는 상상도 못할 만큼 내성적인 딸이었다고. 연애에 대해 간다고 뛰어들다고 했다가 어땠어요? 뭐 놀랬고 지가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은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뭐 한번 해보라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기 때부터 진짜 인형 같은 줄알아요 정말. 그래서 쟤는 연예인이 될 줄 알았었어요. 얼굴이 진짜 인형같이 그대로 커서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나오면은 항상 테리 옆에서 넋을 놓고 보고 있죠. 그리고 항상 조마조마하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죠. 방송 준비 5년, 그렇게 유나가 탄생한 것. 스쿨이 앞에서 노래 부르면 그런 끼가 있었나요? 전혀 아니요. 아, 그래요? 연습생 때도 집에 와서 배운 거는 잘했어요. 그냥 괜히 가족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데 가족들 앞에서는 창피해진대요. 원래 딸들이 집에서는 되게 애교도 많이 떠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분 중에서는 누가 애교 떠는... 언니가 더. 아, 그래요? 저는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뭘? 혼자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거 뭐 하셨어요, 집에서는? 그냥 집에 가면 혼자 막 TV 보고 소리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별로 되게 짜증만 많이 냈었어요. 집에서는 얌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요즘도 그럼 요즘에는 가끔 가다 볼 거 아니에요? 요즘도 집에 가시는 강아지 계시는 거예요? 더 힘내요. 더 방해만 있어요. 큰딸이 훨씬 애교가 많죠. 누나는 좀 외모에 비해서 상당히 무뚝뚝해요. 자기 얘기 물어봐야 하고. 근데 언니하고 둘이는 얘기를 잘 하는데 애교가 없어서 그런지 좀 무뚝뚝한 면이 있어요, 좀. 아니, 근데 그런 무뚝뚝한 딸이 어떻게 연애가. 그래, 전혀 그거를. 아이러니 한 일인데. 신기하시죠? 네, 신기해요.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아직까지도. 다들 식사가 한창인데, 아버지만 유독 식사도 안 하고 딸 얼굴만 쳐다보는데, 요즘 바쁜 딸 아이의 얼굴이 마음에 걸린 듯. 그때 뭐지? 그때 뭐 먹어? 제목이 뭐야? 누가 했는데? 아, 누가? 이번 누구야? 맞아. 이름 누구야? 몰라? 몰라, 몰라. 알면서. 장배려! 귀엽죠? 카메라서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내일 보던 사이인데 데뷔하고 나서 또 많이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많이 못 하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근데 너무 잘해서 대견해요. 너무 좋아요. 요즘이 아니죠? 좋을 때 옛날에 좋고 났는데. 아, 그래요?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더 좋아요. 가족들의 힘찬 응원과 같이 한 식사 시간.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기분일 듯? 아버지는 오늘의 유나가 앞으로 더 잘 해낼 수 있을지 항상 걱정에 앞선다고. 뭐, 한편으로는 그 먼저 걱정이 되죠. 앞으로 이제 얘가 뭐 계속 이쪽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은 뭐 괜찮겠지만은 연예인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또 인기도 떨어지면은 그랬을 때 이제 얘가 과연 얼마나 잘 적응할지 그게 걱정이 되고 친구들, 그 또래 친구들 같이 이렇게 놀거나 이런 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건강이 좀 걱정되고 항상 걱정이죠. 그래도 이제 유나 씨가 욕도 많이 드리겠어요, 이제. 뭐 조금은 뭐 받아는 봤는데 앞으로 뭐 잘 되면 뭐 더 많이 주겠죠. 용돈을 받아도 좀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나이는 아버님이 용돈을 줄 나이잖아요. 뭐 저 남들은 그
용돈 받아가면서 집에서 잘 이렇게 생활할 텐데 제가 나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버는 거라서 그거를 어떻게 쉽게 뭐 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아빠 걱정 마세요. 유나가 오늘 아빠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큰맘 먹고 며칠 전부터 고민해서 산 선물. 아빠가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정성스레 준비한 딸의 선물이 마음에 드신다는 아빠 덕에 유나 활짝 폈다. 아버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그 표현을 잘 안 하고 가끔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있는데 이렇게 만나들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런 걸 사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좋네요. 왜냐면 요즘 표현을 잘 못해서요. 마음이 안 그런데 그냥 다른 거 너무 많대. 선물은 잘 주면 선물이야. 선물 아무 때나 자주 해드린다기보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그냥 가끔가다 이렇게 하늘에다 하늘 쓰면서 원래 놓고 가고 그런 건 아버지한테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빨간색 유나의 깜짝 선물로 더욱 화기애애해진 가족들. 한 시간에 1초 같기만 한 이 공간 힘들어도 이런 가족들이 있기에 위로가 된다고. 어떨 때 가족들이 제일 생각이 나요? 가족들이 어떨 때 제일 생각이 나요? 처음에 데뷔할 때쯤에 숙소에 들어가서 단체 같이 생활을 할 때 존경감도 느끼고 저희가 다 같이 한 집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소녀시대가 다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진짜 가족들 소중함을 알겠다고 안티 팬들의 아기섞인 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유나. 하지만 연기로 승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발전에 더욱 힘을 썼다고. 올해로 데뷔 1년차 소녀시대. 청순하고 깜찍한 외모의 9명의 천사들로 이뤄진 깜찍한 소녀 그룹.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들이 가득한 소녀들의 인기는 급상승. 단숨에 인기 반열에 올랐고 소녀시대는 9명이라는 대인원이 이동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각자 집보다는 한 곳을 숙소로 정해 모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요네즈 너무 했나? 이번 하루도 정리 안 됐어요? 비공개! 안 돼! 유나 역시 가수 활동을 시작하면서 숙소에서 단체로 살고 있는데 엄마! 이 참마! 엄마! 이 참마! 인간 살리네. 야, 어떻게 그걸 드냐? 아, 웃기지 마! 아, 웃기지 마! 그러다 보니 해먹는 음식이며 간단한 빨래까지 멤버 모두가 돌아가면서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단다. 카페에는 케이크 있어야 되는데. 떡볶이, 떡볶이. 앞으로도 지금 했던 것만큼만 열심히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렇게 힘냈으면 좋겠어요. 잘할 거예요. 지금 했던 것처럼 열심히 더 잘하고 힘들어도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유나야 사랑한다. 행복한 점심 식사를 마친 늦은 오후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온 유나는 뭔가 중얼대며 신선한 표정인데 오늘따라 늦게